SOIL이 국내 석유화학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원 이상을 투자하는 샤인 프로젝트에 첫 삽을 떴습니다. SOIL은 오늘 울산 공장에서 샤인 프로젝트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기공식은 사우디아람코 아민 나세르 CEO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건설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SOIL은 사우디아람코의 지원으로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구축해 친환경 설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샤인 프로젝트는 아람코가 한국에 투자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사업으로 울산시 온상국가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2026년 6월 완공 예정입니다. 2018년 4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완공한 1단계 정유 석유화학 복합시설을 포함하면 총 투자비는 14조 원에 달합니다.